네, 화장품 쪽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쪽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사실 화장품이 예.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 관심도 없고 야 이게 지금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 같아서 네. 왜 그러셨을까 듣고 싶네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너무 돌았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주식 시장이 항상 저희 예상대로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존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앞으로 갈 게 뭐 있을까를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더 앞을 봐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따라가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수익을 크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화장품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화장품주가 사실 많이 안 좋았던 이유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사실은 조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종이 시장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데 뭐 봉쇄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뭐 회복을 못하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출하는 수치들을 보니까 화장품이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색조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면 항상 기초와 관련된 뭐 미용 의료 기기 쪽이 조금 살아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색조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용 의료 기기 쪽은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색조의 시대가 조금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6월 1일부로 중국 쪽에 있는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해제는 됐어요. 재봉쇄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예.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다 보니까 6.18 쇼핑 축제가 또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전 뭐 예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1분기 때도 숫자 상으로는 색조 화장품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일본도 10% 정도 올랐고 미국도 60% 정도 올랐는데 4, 5월 달 2분기 시작할 때도 보면 30%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은 이제 고시입니다. 예.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거예요. 아모레 같은 경우도 뭐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쭉쭉쭉쭉 하향 곡선을 쭉쭉 그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대의 숫자가 나오면 반대로 뭐 흐름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월 달에도 보면은 중국 쪽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예. 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고 6.18 쇼핑 축제를 왜 저희가 하냐면 조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지난해에 그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6.18 때 전체 거래액이 100조가 넘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뷰티만 9조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흐름 자체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주들이 사실은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보고 있어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선호주 하나 꼽아보죠. 색조 쪽이고 그럼 중국 의존도가 좀 덜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 의존도가 정말 낮고 미국 쪽이 더 빨리 살아나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도 따라와야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살아났는데 중국이 안 따라오니까 사실은 화장품주들 주가 자체가 지금 반등하는 데가 없거든요. 네. 다 안 좋아요. 뭐 LG생건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은 심지어 이제 대장주들이잖아요. 공매도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 공매도 순위 2위까지도 갔고요. 예. 한국콜마가 3위, 뭐 LG생건이 그나마 다른 것들도 많이 해서 19위 정도 했는데 그만큼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중국 봉쇄 조치 해제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약세냐. 그러니까 저를 심지어 욕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그렇게 약세인데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은 있는 거죠.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국 애들이 지네 거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것도 쓸까라는 건 있겠지만 아마 고가 쪽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 께 강세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2분기까지는 사실은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예.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다만 3분기부터는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저가에 사서 저희가 고가에 파는 게 가장 최고의 수익률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6월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저가까지는 더 갈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7월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이게 이제 저가 다 바닥을 다졌구나 라는 흐름 자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하면 거의 절반 반토막 났고요. 예. 한국콜마도 36%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리오프닝주들이 반등한 거에 대비해서 아직은 많이 남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클리오를 한번. 클리오. 네,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리오 오늘 장에서 그래도 네. 네. 안 좋죠? 예. 그래도 -5%까지 빠졌다가 지금 네. 많이는 하고 있어도 뭐 네. 지수가 안 좋으니까 뭐 좋은 종목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 클리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주가로 사실은 판단하는 예. 거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다 빠졌으니까. 뭐 근데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은 국내가 56%고요. 수출이 44%예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제가 저번 주에 아마 그 음식료 중에서도 주류 관련주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변을 보시면 정말 이제 술자리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내수는 어찌됐건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 내수 중에서도 술자리가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꾸미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예.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적은 조금 늦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드샵 같은 경우는 정말 문을 많이 닫았어요. 예. 클리오가 로드샵에 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자폭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닫았고요.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건기식을 출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하다 보니까 매출이 그래도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콜라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만 거의 200만 개 이상 팔렸거든요. 그리고 이달에 뭐 프로테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연말에는 이제 저희가 백옥 주사라고 하는데 먹는 걸로도 출시를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올해 매출액이 아마 한 2,6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딱 19년도 매출액이 요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도 딱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 대비해서 지금은 거의 굉장히 저점 부분에 있다. 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분명히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오늘 17,300원까지 빠졌잖아요. 예. 제가 요즘에는 꼭 손절 라인을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17,000원 봅니다. 17,000원. 네, 네, 근데 사실 오늘 오시네요. 더 빠질 수도 있죠. 예. 내일도 빠질 수도 있죠. 예. 보고 들어가십시오. 네, 보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17,000원을 진입으로 저는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1차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라인은 보면서 들어가자 손절라인 17,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지금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